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 립스코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진짜 자주 보여드렸던 최애 립, 요 아워글래스 글로시 밤. 전 세계 품절이라서 구할 수 없었던 트레이스 컬러가 드디어 재입고돼서 이렇게 립스코로 들고 왔습니다. 이 컬러 해외 직구로라도 구하려고 알아봤는데 그냥 전 세계에서 품절이어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 컬러 다 가진 기념으로 립스코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속력 없어요. 묻어남 굉장해요. 하지만 그 어떤 립도 따라올 수 없는 이 미친 유리알 광택감. 바르면 주름 파티였던 입술을 탱글하게 펴주는 이 사용감, 이슬 머금은 듯 투명하고 맑은 색감들까지. 유리알 광택 원탑이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묻거든 저는 이 아워글라스 글로시 밤을 추천해 드릴 겁니다. 제가 이거 바르기만 하면 다들 뭐 발랐는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 알타 죽을 아워글라스 글로시 밤 립스코 한번 시작해 볼게요. 고고! 아워글래스 팬텀 글로시 밤, 정가 52,000원의 제품으로 백화점 립 중에서도 특히 고가의 제품이에요. 네이버 스토어에서 36,800원에 구매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싸죠? 이게 이렇게 슬림한 펜타입이라 양도 적은데 엄청 무른 제형이라서 진짜 금방 써요. 진짜 가성비 꽝인 제품인데 그럼에도 제가 다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제형. 제형이 닿자마자 그대로 립글로스처럼 녹아서 도톰하고 맑고 탱글한 광택 컬러가 올라와요. 진짜 립글로스 가 잠깐 고체화 되어 있다가 녹은 느낌? 입술에도 바르자마자 탱글함이 장난 아니고요. 그냥 톡톡 찍어 바르기만 해도 바로 광택감이 올라옵니다. 대신에 제형이 진짜 무르기 때문에 올린 만큼, 내가 이렇게 꺼낸 만큼 그대로 다 녹아나요. 이게 이렇게 떼깍떼깍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한두 번만 올렸어야지 너무 많이 올렸으면 그대로 질척하게 다 녹아나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별로일 수 있어요. 조금만 올려쓰세요. 비싸니까 아껴 써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택에 있어서는 제가 써본 그 어떤 립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탱글하고 맑은 광택감을 가지고 있어요. 입생로랑 캔디밤보다도 더 유리알 같은 광택을 가지고 있고요. 롬앤 멜팅밤의 투명 광택감이랑 살짝 닮아있지만 글로시밤이 더 맑죠? 이 아워글래스 글로시밤은 이런 스틱 타입보다는 립글로스랑 비교를 해야 조금 더 맞아요. 쫀쫀하고 탱글한 광으로 유명한 헤라 누드글로스와 같은 립글로스랑 광택감이 비슷하죠? 하지만 끈적임은 이 아워글래스가 훨씬 덜 합니다. 지금 저는 베이스 립 바르고 이 글로시 밤을 얇게만 바른 상태인데 이렇게 얇게만 발랐을 때는 끈적임이 없어요. 되게 산뜻해요. 하지만 요 컬러만 단독으로 도톰하고 탱글하게 많이 얹어 바르신다면 롬앤 멜팅밤과 어느 정도 비슷한 쫀쫀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약간 끈적인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요 정도 바르는 양으로는 끈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끈적임은 바르는 양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의 또 다른 장점은 입술 주름을 싹 펴준다는 거예요. 풀네임이 팬텀 볼륨아이징 글로시 밤이에요. 볼륨아이징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입술이 따갑고 아픈 그런 플럼핑 효과가 아니라 멘톨 성분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정도의 볼륨아이징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술 볼륨이 막 확장되는 느낌보다는 입술 컨디션이 좋아지고 주름이 매끈해지는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 립만 바르고 나면 입술이 특히 매끈하고 탱글해져 있어요. 생각보다 케어 효과가 굉장히 좋은 립입니다. 컬러는 이렇게 8가지인데요. 누디한 컬러감도 다양하고 쨍한 포인트 컬러도 딥플럼까지 있어서 국내 제품에서 보기 어려운 컬러감들이 많아요. 흔해 보이는 컬러도 투명한 제형과 만나니까 더 예뻐 보입니다. 착색이 전혀 단 하나도 없다는 게 큰 단점일 수는 있는데요. 이 맑은 컬러감이 바르는 그대로 유지되고 다시 덧발라도 유지된다는 건 장점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묻어남은 말해 뭐예요. 그냥 바른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래도 컬러는 사라졌지만 입술 위에 보습 감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케어 효과가 아주 좋다. 이 립은 착색, 지속력, 묻어남 이런 편리성을 위주로 립을 고르시는 분들한테는 최악의 립이 될 것 같은데 투명한 컬러감과 맑은 광택감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어떤 립보다 투명하고 맑은 광택감의 그 컬러까지 예쁜 립이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그냥 단독으로 바르기보다 다른 립 제품 위에 얹어 바르는 걸 좋아하는데 일단 조금 더 지속력이 있길 원하는 날에는 먼저 착색이 강한 틴트를 안쪽에 발라주고 그 위에 비슷한 컬러의 글로시 밤을 얹어줘요. 그러면 이 탱글함과 지속력 같이 가져갈 수 있고요. 요즘 빠진 방법은 입술 외곽 라인에 좋아하는 베이스 컬러를 발라둔 다음에 안쪽부터 전체적으로 이 글로시 밤을 발라서 탱글함을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발라주면 이렇게 오버립도 되면서 탱글함도 연출하고 되게 예쁘죠? 향은 사실 향이라고 느껴질 향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향은 없다. 제가 이 글로시 밤 진짜 진짜 너무 좋아해서 한 컬러 한 컬러 모으다 보니까 전 컬러 다 구매했고 헤이즈 컬러는 지금 세 통째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 립 발색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좀 비슷한 다른 타사 컬러들 같이 비교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립 발색 고고! 발색 보시기 전에 기기별 디스플레이 안내사항 참고해주세요. 투명한 발색의 제품으로 본래 입술 컬러에 따라 발색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입술 외곽 어두운 라인만 살짝 커버하고 발라주었으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먼저 슬립! 은은한 로즈 베이지 컬러예요. 살짝 말린 장미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장밋빛 핑크 컬러들보다 좀 더 베이지 톤으로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얇고 투명하게 발려서 살짝 광택감만 얹어주는 정도로 안쪽에 발라주면 약간의 말린 장밋빛만 느껴지는 정도로 투명하게 발립니다. 톡톡톡 광택감을 퍼뜨려줬는데 말린 장미에 따뜻한 베이지가 섞인 느낌이죠? 공식 설명에는 라이트 모브라고 써있지만 모브는 전혀 없고요. 로지 코랄 베이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청순한 색감이 탱글하게 올라오 게 너무 예쁘죠? 투명해서 봄웜, 가을웜 모두 청순하게 바르기 좋을 컬러예요. 미스트 컬러는 좀 더 라이트한 코랄 베이지 색이에요. 헤라 란제리보다 연어빛이 더 느껴집니다. 글로시 밤의 누디한 컬러들을 모두 좋아하는데 미스트는 그 중에서 가장 뿌연 느낌의 색이에요. 입술색을 어느 정도 커버하고 발라주시면 특유의 우유빛 색상이 탱글하게 올라옵니다. 촉촉립 특성상 라이트한 컬러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라이트한 코랄 베이지 컬러가 정말 잘 올라와요. 봄웜 라이트톤 분들에게 아주 추천드립니다. 진짜 예쁘죠? 제가 입술색이 진한 편인데도 커버해준 라인 부분이 떡지거나 벗겨지지 않고 예쁘게 발색됐어요. 트레이스 컬러는 품절됐던 색인데요. 완전 베이지 색이에요. 다른 베이지 브라운 느낌의 컬러들과 비교해봤는데 조금 더 시나몬 물 같은 색입니다. 이 컬러는 입술에 발랐을 때 진짜 매력있어요. 해외에서 유행하는 깨끗한 클린걸 메이크업 룩에 딱인 색이에요. 꾸안꾸 촉촉 누디 베이지. 엄하게 보일 수 있는 베이지 브라운 색상이 투명하게 표현되는 게 가을 웜톤 분들이 아주 감동할 색입니다. 특히 가루웜 뮤트 꼭 발라보세요. 트레이스가 제 최애 픽 중에 하나인데 루어 컬러 다음으로 유니크한 색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예쁘죠? 다음 헤이즈는 맨얼굴 립으로 애용 중인데 로지 레드빛이에요. 생얼 립으로 사랑하는 바닐라쿠 로지 쉘에 브라운이 조금 더 섞인 차분한 색입니다. 장밋빛 레드 컬러가 생기있게 올라와서 맨얼굴에 발라도 진짜 예뻐요. 데일리한 느낌으로 적당한 생기 주기 좋겠죠? 웜한 색이지만 입술색이 푸른 분들은 좀 더 핑크빛이 올라올 수 있어요. 투명한 발색이라 크게 웜쿨을 많이 탈 것 같진 않습니다. 이 헤이즈 컬러만 세 통째 쓰고 있는데 이 시럽 발린 것 같은 고급 장밋빛 가열 때문이에요. 완전 쨍한 레드도 아니고 너무 뮤트한 느낌도 아닌 고급스러운 로지 레드 색감이 진짜 보물이에요. 쿨톤 분들이 사랑할 컬러 엔티스 맑은 푸시아 색인데 헤라의 허쉬보다 좀 더 채도 높은 푸시아에 가까워요. 입술에 바르면 확실히 보랏빛이 많이 느껴지는 색이에요. 쨍한 푸시아 컬러가 사실 데일리로 바르기 좀 부담될 수 있는데 투명한 재현감 덕분에 진짜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연하게 바르면 여름 쿨톤 분들도 소화하시기에 괜찮을 것 같고요. 요런 채도 있으면서도 보랏빛 낭낭한 쿨핑크 촉촉립 잘 없거든요. 겨쿨 브라이트 톤 분들께는 진짜 추천드려요. 루시드는 형광빛이 살짝 느껴지는 오렌지 코랄이에요. 그냥 보면 어울릴까 싶은데 역시 투명해서인지 입술색이랑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더라고요. 막상 바르면 청순한 소프트 코랄 느낌으로 올라와서 역시 너무 예뻤어요. 누디한 느낌보다는 라이트하면서도 채도도 느껴지기 때문에 라이트 코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이 컬러도 진짜 봄웜 라를 위한 컬러예요. 진짜 안 예쁜 컬러가 없어요. 쓰릴은 화사한 레드 컬러로 루시드랑 같이 발라줘도 예쁜 색이에요. 롬앤 히피베리보다는 따뜻한 레드입니다. 헤이즈가 차분한 로지 레드였다면 쓰릴은 확실히 브라이트한 레드예요. 난 좀 브라이트한 컬러를 좋아해 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맑게 물든 탱글한 사과색으로 새빨간 사과에 시럽 부은 듯한 색감이에요. 봄웜 브라이트 톤 분들께 제일 추천하고 싶은 색이에요. 역시나 제 안색이 마구 밝아지는 색입니다. 마지막, 제일 유니크한 컬러인 루어. 딥한 블랙베리 색이에요. 바닐라코 딥페이지보다 더 플럼빛이 느껴지고요. 제일 유니크한 색으로 블랙이 많이 섞인 플럼으로 발색됩니다. 이런 컬러가 보통 뭉침이 많은데 뭉침 전혀 없이 탱글하고 맑게 발려요. 창백하고 딥한 뱀파이어 립 느낌인데 이것도 참 예쁘죠? 오늘 예쁘죠? 이 말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지만 루어 컬러는 코덕의 수집력을 자극하는 색이에요. 겨쿨 딥톤 분들은 진짜 꼭
써보세요. 그냥 발라도 예쁘고 겨쿨딥 립 위에 얹어줘도 예쁘니까요. 자, 이렇게 8컬러도 보여드렸는데 진짜 컬러들이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맑은 광택감, 제가 촉촉립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아워글래스 글로시 밤은 매트파도 돌아서게 만드는 진짜 예쁜 광택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제품을 그냥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마치 립글로스처럼 탑코트처럼 바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지는 또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립스코 요청해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드디어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